경운기를 최대한 축사 안쪽으로 집어넣는 영훈 할아버지. 아, 왜 자꾸 오시는 거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늘따라 태용이가 할아버지에게 자꾸만 짜증을 부린다. 손자가 좀 더 편히 일하게 하려는 할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걸까? 그래야 힘이 들지. 양긴 거 어디다 갖다 놓고 집어다 줄게요. 어? 그러게 이거. 그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무턱대고 힘만 쓸 게 아니라 요령을 익히고 머리를 써야 한다는 할아버지. 전 여자가 심의로 하고 나는 깨로 하고. 그러나 태용이 생각은 다르다. 요령은 많으신데 그 요령 쓸 시간에 이거 다 써요. 머리 쓰고 고민한 시간에 일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다는 것이 태용이 생각. 시골 사람은 힘이 있어야죠. 깨로 갔다가는 백날해야 안 돼요. 9살 무렵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사일을 배웠던 태용이. 지금까진 파트로 매주를 쏜데도 할아버지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군소리 없이 따라 썼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나이라서인지 농사에 대한 자신감인지 요즘 들어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늘어났다. 그날 오후. 혼자서 집을 나서는 태용이. 늘 타고 다니던 경운기 트랙터가 아닌 자전거를 탄 모습을 보니 이제야 농부 한태용이 아닌 중학교 2학년 한태용처럼 보인다. 태용이가 찾아온 곳은 마을 입구의 은행 자동화 기기. 어제 닭을 팔아 번 돈도 입금할 겸 통장 잔고도 확인할 겸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시각 장애인이시면 휴대하고 계신 이어폰을 이어폰 꽂.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통장을 개설한 태용인 닭 팔고 달걀 팔아 번 돈을 꾸준히 모아왔다. 지폐를 세 개. 지금 통장을 받아주십시오.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이 순간이 제일 뿌듯하다. 차유저축의 탁금이요. 제가 뺐다 썼다 하는 통장. 한 120만 원 뜯어왔어요. 뿌듯해져. 지금 한 200만 원이 목표예요. 200만 원 모아서 원래는 3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년이 걸려가지고 소 사는 게 목표라 200만 원을 모아서 할아버지한테 들여서 소를 제가 사게. 할아버지는 그냥 주신다고 하시는데 뭐 한 마리고 두 마리고 그래도 할아버지도 사료값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들여가지고 제가 더 뜻있게 키우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집 근처의 식당을 들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태용이가 가끔 고기를 사러 오는 식당이다. 아, 나 아까 전화했나 온다고? 예. 오,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좀 드리려고. 아니요, 드리지. 딴 집 몰라 드리지. 고맙습니다.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데. 원래 고기만 따로 팔진 않는데 태용이만은 특별 대우다. 5만 원. 5만 원. 못 먹어도 여기 우리 저기 저희 이쁜 이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와서 맛있게 먹어 먹고. 예, 고맙습니다. 나 학생 이뻐갖고 천 원씩 더 넣을게요. 맛있게 더 드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만나게 드시게요. 네. 닭을 팔거나 염소를 팔아 돈이 생기는 때면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을 간식거리를 챙기곤 하는 태용인데
오늘은 할아버지께 짜증 부린 일도 있고 하니 태웅이 나이치곤 꽤 큰 돈을 썼다. 다녀왔습니다. 고기? 삼겹살. 웬 고기야? 아유, 아까 그 전에 뭔 잡새이지 몸 보시네. 그 사온 거야? 네. 아이고, 참 심지어 그냥 포식하게 생겼네. 얘는 뭐예요? 제육볶음. 쟤는 가끔 잘 사와요. 고기도 사오고, 그 뭐야, 족발도 사오고. 가끔씩 가다 순대도 사오고 잘 사와. 한 번은 쪽갈비를 사왔어. 그 왜 사왔냐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 사온 거래. 그래서 아니 애들이 이런 걸 왜 사오니 그랬더니 아 애들은 왜 못 사요? 다 사오면 되지. 그러고 있어.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가 또 할 만한 걸 얼른 오세요. 어이. 행복해야지 이제. 아니, 뭐 있잖아 어쩔 수 없지. 어제 담으면 되잖아. 야 지금 못 움직여요. 고생이 됐어요. 내가 저 계약해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못 도와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고드리는 게. 엄마 잘 먹을게. 네 맛있게 먹게. 고마워. 아빠 아빠 건강하시오. 네. 떠들자 떠들어도 싸우지란 말자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신 거 우리 집 알람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을게. 태국에 가보니까 많이 먹어요? 젖먹이 때부터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태웅이. 그런 정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유난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르더니 요즘은 아예 장가 가서도 평생 모시고 살겠노라 큰 소리를 친다. 밭 있잖아요, 밭.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어찌 밭 어찌? 아, 지금 옆에 밭이요. 예. 앞에. 옆에. 크게 한번 저어가지고 저 물레방 할아버지네 마냥 저어가지고 앞에 잔디도 조금씩 깔고 해가지고 2층은 2층 씻고 1층은 2층 씻고 그대로 그냥 가서 사시죠. 장가는 언제 갈게요? 응? 빠르면은 한 20살 넘어 가고 싶고요. 늦으면 한 25살 넘어 가고. 너 장가 일찍 가면은 안 좋은 거요. 왜 안 좋은 줄 알아? 마누라한테 꼭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 왜? 같이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너 집 그렇지. 사는 것도 못 봐? 텔레비 나오는 거 맨날? 텔레비는 텔레비고 이건 이거죠. 자지가 나는 농사진다고 안 오면 착하고 농사지고 이쁜 여자만 오면 돼요. 이쁜 여자? 시골로. 착 일단 착해야 돼. 농사지어야 되고. 지금 좀 미치는 학교. 아들들 딸들 나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어느 놈이 효자 될지 모른다고 많이 나라. 아유, 근데 둘만 나. 많이 나면 너 고생이요. 응? 많이 나면 너 고생이요. 둘만 나라고, 둘만. 그냥 그때뿐이는 그 편이에요. 할머니는 많이 나는 거 싫어. 건강하게 하세요. 형아 이렇게 잘해주는데 건강해지, 그러면. 건강해지면 안 되지. 마음까지 푸짐한 저녁이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친구들이 태웅이네 집에 찾아왔다. 아침이라서 반반이 좋아. 한입이었어요? 똑같은 교복 차림일 때와는 달리 도시 아이들인 친구들과 농촌 아이인 태웅이 모습이 영 다르다. 잠시. 아유, 왔어. 아유, 고맙다 얘. 오늘 더운데 조심히 하고. 네. 그래.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다. 옆에서 도와주면
드릴게요. 얘는 처음 왔나 봐 우리 집에. 아니요 처음 왔냐. 와서 처음 된 내가 한 번 못 봤네. 태민 놀러 갔을 때 오셨어. 태민 놀러 갈 때. 네. 조심해 고아.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해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평소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축사 구경부터 시켜주는데 태용이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아이들이니 축사 안 동물들 모습이 신기하고 낯선 모양이다. 야, 태용이 이거. 얘가 조퇴할 때 새끼 나네요. 얘는 안 물지? 그럼 들어가 봐. 나 물을래 안 물을래 얘한테 물어봐. 뭐 문 적 있어 내가? 응? 아 손 집어넣어 봐. 물어? 안 물어. 소나 염소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 살짝 긴장한 모습까지 보인다. 어서 돌아. 앞으로 봐. 태용인 친구들이 보여주는 조심스럽고 낯선 모습이 오히려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이다. 뒤에 타? 타! 왜 그 나무 뺐어? 뒤로 굴러. 자신만의 자가용 뒷자리에 친구들을 태우고 집을 나서는 태용이. 이거 타고 나무? 이거 가다 떨어지네. 기껏해야 자전거 정도만 운전해봤던 15살의 도시 친구들. 친구가 직접 운전하는 경운기 짐칸에 타고 논길을 달리는 웬만해선 하기 힘든 신선한 경험을 다한다. 내려서 먼저 가. 오늘 태용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온 곳은 마을 안쪽 노인 요양 시설. 지난번 미리 트랙터로 갈아두고 간 배추심을 밭에 비료와 퇴비를 뿌리기 위해서다. 일손이 필요한 요양원도 돕고 봉사 점수가 필요한 친구들도 돕고 태용이 입장에선 일거양득인 셈인데 아니야 나 하지마 고장났어. 능숙하게 척척 일을 하는 태용이와는 달리 쭈뼛쭈뼛 몸을 사리는 친구들. 그냥 들어서 그냥 바닥에 꿰는데.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니 난감할 그 마음도 이해는 간다. 태용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데도 어쩐지 영 어설퍼만 보인다. 태용이 장갑 없어? 장갑이 뭐여. 장갑 없어도 돼. 그냥. 장갑 없어도 돼? 알았어. 응.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벌써부터 지쳐만 가는 친구들. 울지 마라. 아, 더. 아, 왜 이렇게 덥냐, 장아? 장아가 덥지 시원하거든요. 아, 괜찮아, 왜. 하기로 약속한 일이니 꼭 참고 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선 이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 뭐가 좋다고 매일 그렇게 농사하는 건지
태웅이의 농사 사랑이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찜통 같은 한낮의 더위에 지쳐버린 친구들. 이름도 기능도 낯설기만 한 농기계를 장난감 다루듯 쉽게 다루며 밭일도 척척 잘하는 태웅이가 친구들은 그저 신기하고 놀랍기만 한 표정인데. 벌써 한참 전부터 그늘을 차지한 친구들과는 달리 태웅이만이 묵묵히 밭일을 계속한다. 어르신들이 가다 보니까는 힘들어해요. 들어오면요. 괜히 지금 힘들겠다가 나중에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또 일 시킬 때가 있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더 편해져. 시골에서 비료라도 하나 더 날르게 하니까 그게 좋아요. 친구들도 힘이 세니까. 다음을 기약해야 하니 오늘 일은 센스 있게 이쯤에서 끝난다. 야, 할머니도 기다리신다. 그럼 들어가자. 그래. 경은이 빨리 와. 태웅이와 친구들의 등장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는 요양원 안. 사실 태웅이는 동네 스타이기도 하다. 자, 하고 싶은 거 어르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좀 멋지게 한번 보여줘. 우리 어르신 많이 기다리신 잡주세요. 노래? 네. 노래 지금 틀어놨어. 한번 뽑아야지. 노래 봉사 할 노래. 어르신들이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조자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승다. 일도 돕고 즐거움도 드리고 요양원에 딱 맞는 맞춤 봉사다. 그날 오후 태용이네 집 마당에 낯선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온 가족이 미리 나와 반갑게 맞이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얼마 전 태용이가 다녀온 괴산 염소 농장의 안주인이다. 아직 겨우서 적은데. 염소가 더 좋은데. 잘 잡아야 돼, 장갑. 태용이에게 선물한다며 흑염소 한 마리를 싣고 왔다. 아니, 괜찮아요. 하나 빼면 나와. 나와. 아직 어리다곤 해도 딱 보기에도 힘이 넘치는 염소. 품종 개량에 관심 있어 했던 태용이를 위해 힘세고 골격 좋은 수놈으로 골라왔다. 일단 안에 얼른 들어가셔요.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서인지 안 들어가려고 용을 쓰고 버티는 새끼 염소.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키워서. 얘들하고 놀까요? 어린애들하고. 얘 순놈이야? 아니, 안 놈.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아니, 순놈만 넣는 칸.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얘도 발정면 분명히 안 되지. 어리니까. 아니, 이제 뺄 거야, 안 놈들. 얘 새끼 여기 태어나. 네네, 이제 뺄 거야. 절로 여기다 놔두면 안 돼? 네네. 아, 그러면 넣어. 네. 여기다 같이 넣는 건 상관없어. 이거 잠깐. 아유, 고맙습니다. 괴산의 염소 농장과 비교하면 열악하고 초라한 태용이의 축사. 그렇게 돼? 종류나 개월수에 따라 칸을 나누어 쓸 만큼 아직은 크기나 시설에 여유가 없다. 안 되겠다. 또 나머지는? 저것들은 다 그냥 내 거예요. 아, 그래요? 쟤들 순놈이야?
아니 한 마리 말씀. 갑자기 순놈을 같이 넣어야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건데. 이제 개월도 얼마나? 2월 달에 났으니까 이제 6개월. 이범애가 구충대하고 다 낳았어. 약은 다 갖고 왔어. 다 놓으셨어요? 다 놓고 왔지. 아유 고맙습니다. 잘 키워요. 한참 만에야 입주 절차가 겨우 끝났다. 염소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직도 배워요. 지금 몇이요? 12년 됐어요. 아 그러신데도 오래셨네 참. 몸 아픈 게 다 새벽에 일찍 있나요? 아유 그렇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일어나요. 일어나. 그러니까 예. 학교 가서 잔대요 그냥. 학교 가서 잔대요. 뒷자리에서 논다 그러지. 뒤에서? 뒤에서 1등? 아이 집에서 약간 이기 되고 있으니 그래도 건강하면 돼요. 건강하면. 아 그렇지. 첫째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참. 키 좀 봐봐. 아버지가 크시구나. 예예. 예. 아무리 태웅이가 대견하다고 해도 남남인 사이에 팔면 수십만 원은 벌 수 있는 새끼 염소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하도 열심히 살길래 한번 키워보라고. 잘 끌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왔는데 모르겠네. 마음에 들라는지. 아유 고맙습니다. 강아지도 줬잖아요. 까만 강아지였어. 그것도 까만 염소줘야지. 태웅인 오늘 잊지 못할 큰 격려와 칭찬을 받은 것 같다. 공부하기 싫어 농사나 짓겠다는 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벌써 돈 버는 재미에 빠진 건 아니냐는 날선 반응도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자신을 믿고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큰 힘을 얻곤 한다. 저 이 주위에도 많이 계시지만 또 뭐 다른 지역, 타 지역에도 많이 계셔서 그거 하나가 제일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믿고 도와주신다는 게. 이거를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염소가 아프거나 뭐 심하게 농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런 게 도와주시는 분들 생각을 하면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잠시 뒤. 수고하셨어요. 안녕. 갑자기 염소. 아 짐은 놓고 가야지. 저도 내려옵니다. 아 얘는 맨날 내리자마자 엄마 염소장으로 데리고 가. 아니 새 식구가 하시면 기다려도 봐야지. 잠깐만. 새 식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마당까지 나와 엄마를 기다렸던 태웅이.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아 태웅이가 또 염소장 구경 가재요. 염소장 구경 가재? 네. 아 피곤한데 무슨 염소장 구경 가재. 잠깐 보고 올게요. 농사 일할 땐 어른이 다 된 것 같아도 이럴 때 보면 딱 15살 어린아이다. 아들의 들뜬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직장 일에 지쳤을 엄마도 기꺼이 함께 축사로 향한다. 어떤 애들이야? 이 앞에. 봐봐. 저기 전박이 뒤에. 저거 하얀 거? 하얀 거 옆에 그 가운데 있는. 태웅이 너 잘 따러? 아직 안 따러. 아직은 안 따러? 태웅 잘 키워야지. 잘 키워. 이름 붙여놨어? 이름 붙여줘야지 쟤네들도. 계산이하고 아산이를 했는데 진짜. 계산 아산? 네. 아산 끝나네. 근데 저 염소도 많이 컸네 근데. 지금. 아우 씨가 뭐 쓸까 막까지 뭐 사람들이 일단 키워봐 얼마큼 크나. 아니 저기 한 내년까지 키워볼라. 다른 애도 보여줘. 도구 어디 있어? 도구. 음미역에 도구 같이. 도구하고 음미역을 같이 놀아? 지금의 태웅 농장을 이룬 데엔 엄마의 도움이 컸다. 9살 생일 선물로 닭 5마리를 사줬고 염소를 사러 다닐 때도 기꺼이 동행해줬다. 앞으로 몇 마리 더 만들 건데? 염소 현재 목표 50마리. 50마리.
그래서 이제 100마리, 150, 200 이렇게 가다 이제 600마리에서 딱 내 힘 닿는 데서 멈춰가지고 또 소, 소 열, 지금 현재 한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 소는 50마리. 50마리 만들고, 어, 염소 600마리. 600마리 만들고, 형이 부자다, 야. 논농사, 현재 2,000평, 아니, 1,000평, 1,000평, 2만평, 5만평까지. 형이 부자야. 그치? 그게 뭐, 그래. 그게. 그래, 꿈이 있어서 좋긴 좋다. 그치? 원래 지금 풀어놓기도 전에 가방 풀기 오늘은 가방 풀어놨지만 가방 메고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 한 바퀴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 차 온 소리를 알잖아요. 얘가 온 것 같은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염소장 태영이가 데려간 줄 이제 아셔요. 이제 자기가 이제 키웠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도. 그리고 엄마도 아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봐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도 진짜 맨날 아침에 갔다 저녁에 늦게 오니까 염소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강아지며 염소며 태용이가 키우는 거. 엄마는 앞으로도 태용이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생각이다. 다음 날. 바닥 청소하는 날을 제외하곤 웬만하면 우사 안까진 잘 들어가지 않던 태용이가 오늘은 우사 안까지 들어가 소들을 살핀다. 큰 소 두 마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다. 태용이네 집에서 키우는 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소들인데 터세는 거예요, 터세. 이제 누가 왕이냐 이제 그거를 지금 가리는 거야. 같은 축사 안에서 키우지만 원래는 소별로 각각 다른 칸에 살게 했는데 오늘 태용이가 분리된 문을 열면서 두 마리가 갑자기 한 공간에 있게 됐다. 두 마리의 싸움에 송아지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운 채 지켜보는 태용이. 에이, 나중에라도 같이 어차피 붙여야 돼서 얼른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 두 마리를 같은 칸에서 지내게 할 생각. 그러려면 두 마리 사이에 서열이 정해져야 더 큰 싸움이 생기질 않으니 굳이 떨어뜨려 놓지 않고 지켜만 본다. 생각보다 싸움 시간이 길어지니 먹이로 유인하는 태용이. 먹이를 먹느라 정신없는 틈에 얼른 송아지만 남은 공간을 차단한다. 지금 가둬놨어요. 못 나오게. 얼굴 보고 서로 익히라고. 서열 정리죠, 서열 정리. 힘센 애가 더 많이 먹어.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원래 이 한 칸에는 번식으로 한 마리씩 넣으면은 손해가 커요. 한 칸에 두 마리가 키울 수 있는 곳인데 한 마리씩 넣으면은 더 넣을 수 있는 것도 못 넣어가지고 이렇게 놨다가 이제 나중에 송아지 두 마리를 또 한 칸에 넣으려고 지금 한 칸을 줄여놨어요. 동물은 100% 처음 만나면 다 서열 싸움을 해요. 아 처음이니까 터세잖아요, 터세. 그래서 가다 놓은 거예요. 여긴 거야? 예. 그럼 저기 합기했잖아. 이게 송아지들을 그냥 넓혀주려고요, 송아지들 놓으려고. 한 칸 그냥 벼두면 뭐예요? 벼두면 뭐였냐고요. 할아버지도 태용이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눈치. 야 풀어줘도 되겠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리지만 태용이의 능력을 믿어서다. 얘가 늙어도 얘가.
느낀대. 이제야 소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지고 축사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냥 친구들보다 조금 더 성장한 거는 동물 때문에, 가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축을 많이 그냥 하늘로 보내서. 자고 일어나면 닭 10마리, 20마리 그냥 모가지만 없어지고 다 죽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염소 설사해서 죽어 있고, 입에 거품 물어서 죽어 있고, 덜덜 떨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런 거 보다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이 컸죠, 그때.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었으니까는 옛날부터 그 경험으로다가 할아버지도 많이 그러셨다고 저한테 다독여 주셨어요. 뭐 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다고, 실패가 있으면 성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뒤 평상시처럼 축사 안을 살피러 나온 태웅이. 다들 먹이는 잘 먹는지, 아픈 녀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던 소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그냥 둬선 안 되겠는지 급히 집으로 뛰어가는 태용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가지 날라온다고? 저 수건하고 장갑을 찾아야지. 서둘러 축사로 나온 영훈 할아버지.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어미소에게 다가간다.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미소. 며칠 전부터 계속 주의 깊게 살펴오긴 했지만 예정일이 아직 2, 3일 남아있던 데다 초산의 경우엔 보통 예정일을 넘겨 출산하니 이렇게 급하게 진통이 시작될 줄은 몰랐다. 뒤로 가지, 저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찍으셔. 이만큼. 가까이 가면 놀래가지고 가까이도 못 가, 멀리서. 사람이 도와주면 송아지가 면역성이 없어요. 스스로 나와야지. 그래야 다음 새끼 날 때도 잘 나와요. 다행히 오랜 시간의 진통 없이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났다. 어, 좋다. 아, 코를 닦아줘요, 코를. 첫 출산을 무사히 해낸 어미소. 직접 새끼를 핥아주고 살펴줄 만큼 어미도 새끼도 건강하다. 저 새끼인데 송아지 큰데. 수십 년간 소를 키워온 영훈 할아버지도 능숙하게 대처하며 어미와 새끼를 돌본다. 할아버지, 아들이 딸이에요. 아들이 딸이에요. 몰래 지금 닦고 있어서 몰래 뒷자리 들어가야지. 무슨 사실 됐어? 영훈 할아버지의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송아지들은 암놈인 경우가 대다수. 이 녀석도 예정일보다 2, 3일 일찍 태어났으니 암놈일 거라 예상했는데. 황소예요? 우리요. 순놈. 순놈. 황소아지. 할아버지 돈 벌어오셨네. 제가 암소하고 한 3, 40만 원 차이가 나거든. 그전에 암소가 비쌌거든. 그런데 밖에 와가지고 순놈이 비싸요, 제가. 어, 송아지도 큰데, 저 새끼 쳐놓고. 태어나고 30분 이상 1시간 있으면 밀었어요. 처음에 코를, 코하고 입 주변을 닦아줘야 돼요.
의미가 안 닦아주면 사람이 할아버지가 들어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를 안 닦아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송아지가 금방 엄마한테 떨어져 금방 걸어다니잖아. 네? 좋지. 이거 찾아야지. 아, 좋지. 더군다나 황선하시니까 더 좋은 거지. 그냥 나가서 아우 오늘 송아지 황송아지 났어 그러면 천사 한턱 쏴야겠네. 그런 소리들을 했던 빈소리를 하면서 웃으면서요. 열심히 어미젖을 찾는 송아지. 힘을 내 새끼를 돌보는 어미소. 보기만 해도 흐뭇한 풍경이다. 잠시 뒤. 벌써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한참 만에야 조금씩 날이 개기 시작하고 태용이가 달걀을 잔뜩 챙겨 나온다. 비 오는 날은 농촌의 휴일. 그렇다고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만은 없다. 이놈은 어디다 놔? 할머니가 타게 네가 타셔. 아니. 논일 반일을 할 수 없는 대신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그동안 모아뒀던 달걀을 팔기 위해 집을 나선다. 가서 김밥이나 하나 더 먹을까? 김밥이나 하나 더 먹을게. 배고픈데? 그래요, 먹고 오면 되지. 안 바쁘고. 넌 어우동 먹는 데잖아. 어우동. 어우동 먹는데. 태용이의 달걀 판매처는 평택의 작은아버지 식당. 닭들의 산란율이 높은 봄, 가을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요즘같이 양이 적은 여름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달걀을 팔러 나온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 더 갖고 와야지. 아니 닭들이 알아놨나네.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집밥 좀 시켜요. 아, 나 지금 배달 이거 잠깐 보내고. 파란 알도 갖고 왔어? 날 더워서 낳기 힘들잖아. 아기들은요? 어린이집 같지. 장다 달 대셔? 이 놈은 잘 되지. 계단 갖다 줘가지고. 그럼 누가 어떤 놈이 키운 건데? 이 태용이가 갖고 온 계란. 어, 좋은데 아주. 풀어놓고 키우는 달긴데다 중간 유통 과정이 없으니 더 신선한 달걀이다. 닭을 키우니까 제가 이거 김밥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계란도 써야 되고 조카 용돈벌이도 할 겸 제가 갖고 오라고 했죠. 뭐 조류 독감이 오든 뭐가 오든 끊기지 않는 거래처예요. 그렇지. 네. 태용이 입장에선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 좋고, 또 작은아버지 입장에선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아 좋고, 둘 모두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고의 거래다. 사실 태용이 입장에서 무엇보다 좋은 건 돈 안 내고 원 없이 맛보는 작은아버지 표 본식이다. 집에 어떻게 요즘에 비 많이 안 왔어요? 아, 이제 저수지물 이제 넘기 시작해. 저수지물이 넘는다고요? 네, 이제 넘어. 비 와서? 아, 물이 없었는데 이제 물이 차가지고. 아들 하나 낳고. 우리 아들 하나 낳고. 너는 자랑 생일 선물로 염소 달래니까 왜 안 주냐? 염소 한 마리 주기로 했잖아. 염소 드릴 때 소 한 마리 주실래? 소는 자랑에 소가 어딨어? 소가 없잖아. 아, 소 한 마리 사달라고? 알았어, 기다려.
열심히 보라고 사면 되지. 트랙터는 하나 사주세요. 아이 그러면 트랙터는 언제까지 그러는 거? 이 아빠 노리자 걸린다는데 네 작은 아빠까지 한다 그래. 20 몇 년이 됐는데 트랙터가. 20년 만에 처음 봤어. 근데 이게 세대가 틀리는 거. 장아버지는 어렸을 때 경운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또 세대가 틀려가지고 트랙터 끌고 다니고. 집단을 못 되잖아. 요즘 태용이 머릿속엔 온통 트랙터 생각뿐. 매일 트랙터, 트랙터 노래를 부른다.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어릴 때 같이 제가 데리고 다니고 운동할 때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하고 했으니까 경운기도 솔직히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래 안 그래? 장할아버지가 가르쳐줬잖아 경운기는. 가르쳐줬는데 끌 줄은 몰랐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끌 줄 몰랐지. 이제 초등학교 때 너무 어렸으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밑에 소름 받았어. 밑에 처음 나니까. 계란값이요? 맞습니다. 장사 잘하시고. 그래요? 대박나셔서 트랙터 사주셔. 사람 돌로. 계란 많이 갖고 와. 그러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도 태용이에게는 보람찬 하루였다. 다음 날. 눈부시도록 화창한 늦여름의 색이 절정을 보이는 오후. 오늘따라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태용이.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잘하고 와, 되게. 예. 잘 보고. 어떤 게 좋은가도 잘 보고. 좋은 건 누가 사준대요? 응, 하나 끌고 와 그냥. 그냥 끌고 와? 응. 아빠 거기다 몇 개 놓고 끌고 와. 이게 담보라고? 응. 아빠가 담보요. 그래, 그 끌고 오면 되잖아. 소 한 마리 끌고 갈까? 누가 주고 이거 트랙터랑 바꿔. 진 아빠. 트랙터 구경하러 가자는 아빠 전화를 받고 아까부터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와. 실수하지 말고. 긴장돼갖고. 뭐라 그러지? 잘하고 와. 집 잘 지키세요. 그래요. 애기가 뭘 그런 걸 한다고. 왠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주머니다가 송아지를 하나 넣고 올 걸 잘 못했어요. 뭐지? 주머니다가 송아지 한 마리 넣고 와서 담보로 주고 올 걸. 그 강이 키워서 가지라 그럴 걸. 키워서 가지라 그래요? 응, 그럼. 아주 그걸로 이제 맞바꾸자 그래야지. 예. 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는데 예.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한 마리만 빼가라. 그러면 트랙터 하나 뽑아달라고? 그렇지, 그렇지. 봉다리에 넣어왔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태용이 아빠도 때맞춰 도착했다. 뭐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좋아? 아, 이거야? 그러면 안 좋아. 이거? 이건 대동 거고. 태용인 꿈에도 그리던 대형 트랙터에서 눈을 떼질 못한다. 이곳은 최신형 농기계들의 임대와 사용법 교육을 해주는 곳. 똥 치울 때? 아무튼 사비랑 흉내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빌려서들 해. 염소. 아니 염소똥 치우는데 염소똥은 어디서 치워? 아니 염소똥은 낭중해. 트랙터는 물론이고 컴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종류별로 전시돼 있다. 경운기가 이건 10마력짜리인가 본데? 응? 10마력짜리인가 봐. 경운기 바퀴가 크잖아. 그거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럼 위험하지. 10마력. 그래야 시커. 기계만 보면 좋지요 뭐. 응? 그치? 농사용 기계만 보면 좋지 뭐. 맨날 조목만한 트랙터 꺼내는데요. 아 그놈의 트랙터 소리는. 아, 이런 거 다 있었으면 좋겠지. 좋죠. 응? 좋죠. 돈 벌어서 하나하나 사. 뭐 하나하나 사 사주시면 되지. 응? 하나하나 사주세요. 가자. 상문 씨는 오늘 농기계 사용 교육을 미리 신청해 놓고 태용이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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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 네. 교육 좀 받으러 왔어요. 아, 교육이요? 네. 어떻게? 무슨 트랙터 교육 좀. 아, 트랙터 교육이요? 트랙터를 집에서 운전하고 계신가요? 네네. 아, 그러면 별도로 네. 안전교육 해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 뒤에 텃밭 가가지고 네. 오타리 치는 거 그것만 간단하게 네. 해보시죠. 지금까지는 집에 있던 트랙터를 어쩌다 보니 운전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운행하고 사용해왔다. 언젠간 큰 트랙터로 바꿔야 할 테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네. 밭이 많이 지를 텐데 네. 이제 그 잠깐 치는 요런 것만 간단하게 해보자. 꿈에서만 타보던 트랙터를 직접 운전해볼 생각을 하니 태웅이 마음은 지금 두근 반 세근 반 설레고 떨린다. 아, 좋은데요. 드디어 실전이다. 갈고 쓰리고요. 갈고 쓰리고. 네, 소똥 치고. 농기계의 경우엔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 넘어 사용법을 익히거나 지인들을 통해 간략한 훈련만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태웅이 역시 그랬다. 늘 해왔던 작업이긴 하지만 기계 조작 순서나 장비별 사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배우고 익혀본다. 어, 잘하네. 아. 기본적으로 기본이 돼 있어서 잘하네. 놀이기구 타는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태웅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다. 아마 저렇게 해고 가면은 집에 가서 또 이제는 집에 있는 트랙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 이제는 좀 감안해서 자기도 아마 그 뭐 논을 갈든 쓰리든 그런 거 아마 감안해서 아마 할 거야 아마 이제. 걱정이죠. 저거 타고 내려오면 또 트랙터 사달랠 텐데 이제. 순식간에 꿈 같던 교육 시간이 끝나버리고 태웅이가 아쉬움 가득한 얼굴로 내린다. 우짜 잘 배웠어? 야, 우찌 사주기는만 나왔대. 하여튼 사주고 안 사주고 따라서 기계 그 만들 때 오늘 교육 받듯이 있잖아. 항상 안전하게. 아야. 아까도 보니까는 배울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기계 관리 잘 해라고. 너무 좋았어요. 뭐 제 손을 조금이는 잃었죠. 큰 거를 끌을 수 있었던 게. 뭐 처음에야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 하루 이틀 하면은 금방 익힐 것 같아요. 설마요? 배우시고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 아들 트랙터 사줘야 된다는. 하우스는 언제 져주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 네, 다녀오셔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태웅이의 트랙터 타령을 돌림 노래처럼 끝없이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날 저녁. 웬일로 생전 앉아보지도 않던 책상에 앉은 태웅이. 편지봉투 여러 장을 꺼내놓더니 가족들 호칭을 하나하나 적는다. 수업 시간에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세상 가장 진지한 표정인데. 할아버지부터 누나까지 호칭이 적힌 각각의 봉투엔 빠짐없이 현금을 채워 넣는다.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기라도 한 걸까? 그전에는 그냥 돈 벌으면 염소 사고, 염소가 얼마 없으니까요. 닭도 얼마 없고, 닭 부화시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염소도 자리 잡고 이제 닭도 자리 잡고 제가 이제 조금씩 모아서 뭐 소를 사든 뭐 염소 사든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버니까 쓰는 거죠. 뭐 제가 용돈 뭐 만 원, 이만 원씩 받고 이렇게 못해죠. 뭐 그래도 염소 팔고 닭 팔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드리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드리죠. 드리고 싶어도. 함께 이거 받으시. 이거 접대 사료값 대주시고 맨날 사료값 보태주시고 닭 팔아서 드리는 게. 이거 할머니는 손자한테 받아요. 참 나 대신에 개밥도 주시고 저 병아리 밥도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 할머니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드리는. 네가 고생했지 할머니가 뭔 고생을 해요. 너 써. 아이 받으셔. 애한테 무슨 돈을 받아 손주한테. 아이 애라도 돈 버니까 드리지 뭐. 만 원, 이만 원 용돈 받으면 이달 받아야지. 더 크면 더 크면 뭐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거야. 더 크면 더 많이 줄까? 네. 이거 받아서 어떻게요? 그 받아서 간수에다 간수하셔서 좋은 거 하나 사셔. 고마워. 아이고 벌써부터 돈 다네. 용돈을 받고 참. 서너 번째 받아보는 용돈. 매번 고맙고 대견하다. 이제 2층 식구들 차례. 무슨 일이요? 어쩐 일이야? 태형 2층에. 이게 뭐야? 용돈. 뭐야 이게 무슨 용돈을 줘? 다 주는 거? 그래요. 아유 잘 쓸게. 나중에 갚을게. 다 갚아라잖아. 그동안 빌렸던 거 다 갚는. 어머니. 2층 식구들에겐 처음 드리는 용돈이다. 잘 쓰셔. 아유 이거 자기가 힘들게 키우는 그거를 어떻게 다시 주냐. 웬 돈을? 내 정성과 피가 담긴 저기. 무슨 짓 할 거야 너? 무슨 짓 할지? 아빠한테 용돈도 받고 좋은데? 너무 성의 없잖아. 너가? 그럼 아들을 주는데 이렇게 두 손을 받아야지. 그게 뭐야 누워서. 네? 어 너무 성의 없다. 아,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거지. 어째 너 반응이 다 틀리셔. 행복한데?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할까? 응? 용돈은 잘 쓰는데, 응? 그 어차피 네가 농사 짓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응? 일단은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돼. 학교 생활도 열심히 좀 해야. 내가 공부는 못해도 학교 생활은 잘해요, 내가. 응? 염소 책 많이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책들에 대해서 도움을 더 업그레이드 받으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 공부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지만은 그런 것도 더 네가 더 이해성도 많아지고 더 나중에 더 전문적인 그런 농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언젠가는 내가 철들만 한 날이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쓸게 고마워. 공부 얘기만 하면은 그냥 이게 말 꺾어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안 갔잖아. 안 갔잖아. 야, 예찬아. 안 갔지. 빠이빠이. 트랙터. 잘 가. 예. 이제 간 거죠. 자기가 벌었다고 아까 뭐 아들도 얘기했듯이 사료값이나 이런 거 해도 현찬음판에 응? 자기가 생각해서 또 용돈을 주니 겉으로는 장난을 치고 해도 속으로는 또 뿌듯하죠. 다음 날 아침 태용이가 그토록 오지 않기를 바랐던 그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다. 그래도 볼펜은 가져가야죠. 농부로만 지낼 수 있어 행복했던 3주가 지나고 다시 농부로 학생으로 이중 생활을 시작해야만 하는 바로 그날 개학식 날이다. 책가방도 챙기는 둥 마는 둥인 태웅이.
운동하래. 야, 아들아. 이런 아들 때문에 엄마만 애가 탄다. 아, 진짜 저거 신지. 신라 가져가야지. 아, 신라 가방 있지. 가방 진짜 있어? 신라 가. 없어? 아, 있어요. 아니, 맨발로 근데 다닐라. 시간 없어. 플라팅 있죠. 마음만큼은 염소와 닭들 옆에 남겨두고 어쩔 수 없이 학교로 향한다. 학교에 오자마자 벌써 피곤해 지친 얼굴에 태웅이. 다음 방학까지 또 어떻게 참고 다닐지. 남은 시간을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한 모양이다. 몇 그릇 먹었어? 한 그릇 반. 그거 안 먹었어. 나 먹었어? 한 그릇. 너 염소 밥 줄어? 응. 염소는 아침에만 주는 거 아니야? 저녁에도 줘야 돼? 네 저녁이나 챙겨. 뭔 꼴뚜기 같은 소리지? 공부는 못해도 학교 생활만은 잘한다고 큰소리 쳤던 대로 친구들과의 관계만은 최고. 반장으로도 뽑혔을 만큼 인기가 많다.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된다. 야, 2학기 때는 얘들아 좀 달라진 게 9시 40분부터 아침 방송이 생겼어. 1학기 때는 없었잖아. 그래서 2학기 때는 아침 방송, 음악 방송, EBS 방송, 5분에서 10분 동안 방송이 있고. 야, 누가 보시면 안 돼요. 네? 누가 보시면 새벽에 갑니다. 네. 정말 축하해. 이제부턴 학교 공부에도 신경 쓰겠다던 아빠와의 약속은 홈에서나 지켜질 모양이다. 수업 끝 종이 울리자마자 공책 한 권을 챙겨 들고 교실을 나서는 태웅이. 방학 숙제 검사를 받기 위해 교무실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이건 너 줄 거. 기술과정 과목을 맡고 계신 홍은영 선생님.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갖고 온 거야? 전체 학생들 중 태웅이에게만 특별히 내준 방학 숙제. 바로 영농일기 검사다. 방학 동안에 잘 지냈냐? 아, 네. 요번에 그 달걀 소금 나서 어떻게 됐어? 달걀은 많이 나요. 좀 풀라고. 근데 팔 물량이 많고. 그럼 니네 농장에 가는 달걀 괜찮았던가? 네, 제일 괜찮아요. 그랬구나. 이게 닭 1000개 200마리를 기르고 있지만 이렇게 나왔잖아. 네. 이랬을 때 닭도 닭을 두 번 쓴 거야. 역전 앞처럼. 여기 봐봐, 여기도 닭이지. 네. 그 다음에 천 개만 푸른 닭이라는 거야. 이게 닭개짜거든. 네. 그러면은 닭, 푸른 닭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천 개를 쓰든가 아니면 그냥 닭을 쓰든가. 근데 이게 푸른 닭이라는 걸 더. 태웅이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인 맞춤법까지 꼼꼼히 살펴주신다. 이거 지난번에 방학 전에 나왔는데 바로 방학하는 바람에 해가지고 이게 두 개 나왔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비와 관련되는 거 있잖아. 선생님은 태웅이의 생활과 영농일지 내용을 인용하고 소개하는 글을 문예지에 쓰기도 하셨다. 고맙습니다. 수업 시간이면 졸기 바쁜 태웅이를 처음부터 좋게 본 건 아니지만 태웅이만의 꿈과 목표를 알게 되면서 지금은 특별히 챙기신다. 이런 애가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어요. 꿈이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중에 무슨 좀 안 좋고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뚜벅뚜벅 가고 배움이라는 게 꼭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오늘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온 태용이. 함께 배추 모종을 심기로 한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다. 그냥 하나 들고 오셔요. 아니 아니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아이 아이 들고 오시 뭐를 짐을 갖고 그래. 20여일 전 씨앗을 심어 파종한 배추 모종이 지금 심으면 딱 좋을 만큼 잘 자랐다. 그래서 안철장도 놓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지시하면 태용이가 따라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젠 태용이가 앞장서면 할아버지가 따라주는 것으로 상황이 역전됐다. 이거 저기 금년에는 이거 다 심으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누나 먹는 거지. 누나 먹어야지. 저 우리도 먹고 누나 먹고. 그래. 남 꼈는데요? 네? 남 꼈어요? 아, 아무도 뭐 주면 돼요. 아, 왜 준대? 내가 딴 데다 심을게요, 작년처럼. 저러다 말겠지 싶었던 농부의 꿈. 이젠 태용이의 굳건한 그 꿈을 모두가 믿는다. 이거 할아버지 하는 거 잘 보고, 예. 힘도 부족한 거 애로사항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예. 응? 어? 할아버지가 10년대까지 물어주는 건 물어줄 테니까, 예. 그렇다고 침을 펴면 또, 못해도 못해. 근데 있으니까 그런 거 없도록. 예. 열심히. 야, 고생했어. 할아버지도 정서운주 보실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더 좋으시면 고순주도 보시면 좋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요. 태용이의 농사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함은 영훈 할아버지의 작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아끼는 그 마음까지 꼭 닮았다.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이제 대농 돼가지고 결혼해서 또 지금 계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목표예요. 한 200평 논 한 마지기 줘도 대농이 될 수도 있고 염소 다섯 마리 갖다가 대농이 될 수도 있죠. 돈 많다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돈만 많으면 뭐예요? 행복해야지. 가족도 있고. 혼자 돈 갖고 혼자 살면 뭐예요? 저는 그냥 먹고 살 만큼 하고 남한테 욕 안 듣고 제가 베풀면서 그냥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15살 열정 넘치는 소년 농부 한태웅 군. 할아버지께 제일 먼저 배운 건 뿌린 만큼 거둔단 진리였다. 행복한 대농이 되겠다는 꿈의 수확을 위해 태용인 오늘도 열심히 인내와 성실의 씨앗을 뿌린다.